안녕하세요. 568님, 안녕하세요. 지금 바로 시작했는데 바로 오셨네. 자, 오프닝 멘트 좀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3일, 슈퍼 애니멀 로열 5일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레드기어 TV의 레드기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시작하자마자 있어요. 아직, 실행도 안 했는데.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빨리 하고서 자야 돼가지고. 지금, 저, 다른 채널에, 지원님께서 지금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정신 팔려서 계속 보고 있다가는 제 방송도 못하고, 잠도 못잘것 같아서, 빨리 방송하고, 자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냥. 자,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얼마나 진행이 됐나? 뭐 진행된 건 없어요. 진행된 건 없는데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스팀에서도 한번 실행을 해봤더니 스팀에서도 돼서 스팀 거를 다운받아서 저, 그러니까 이런 티켓 같은 거를 구매했어요. 구매를 했더니, 예, 공통적으로, 저게 되더라고요. 공통적으로, 이게 돈을 쓸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잠바 이것도 괜찮은데?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구매를. 그래서 적용을 해봤더니 잘 되네요. 이렇게 해서 옷돌이. 뭐, 이건 힙합 스타일이네요. 힙합, 비니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켓, 하나 사지, 뭐. 뭐라? 왜, 뭐야, 이게, 왜, 내가 살라고 했는데? 자, 예, 구매를 하고, 착용.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옷을 입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건강 주스 마시기, 슈퍼 테이프 사용하기.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몇 등까지 할수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아 서버에서 하느라고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게임을 너무 잘하잖아요. 외국 애들이랑 해야 되는데 저기 미국이나 저쪽 애들. 한국 사람이나 저희 아시아 사람들은 게임을 되게 죽으러 하는 것 같아. 무식하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힘들어. 자, 아이, 저는 아직 메이저 리그에는 못 올라가고, 마이너 리그에서 놀아야죠. 자, 이래. 야. 할머니한테 죽었네. 할머니 아니에요, 그랜드마도. 할머니한테 죽었네. 이런 씨. 저것도 보신대. 아, 나 미치겠네. 분명히 저거 보시지 뭐예요, 저게. 일반 사람이 저런 아이디 쓰는 사람이 어딨어? 아, 왜 때려, 이. TW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타이완인가 본데? 안녕. 타이완 이즈 넘버 원. 오케이. 누가 이기나 보자, 이 자식아. 아. 으. 헤헤헤헤헤. 한대 때렸다, 한대 때렸다. 한대 때렸다. 한대 때렸다.
놀러와, 놀러와, 이 자식아. 자, 이번엔 좀 잘해봅시다. 아, 그, 괜히 그거에 눈이 혹해가지고. 이 보자. 저거 이상한 놈이 또 저기 또 딱 때리네. 난 딴 데로 가야지. 딴 데로. 좋아. 자, 슈퍼테이프, 폭탄. 자. 자, 이렇게 하고, 이게 뭐냐? 화살, 발, 잠깐만. 내가 지금 완전 지대 안 했구나. 자, 좋아요. 시작이 좋아. 이놈의 화살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자, 20명. 자, 105발. 자, 아직 괜찮아요. 자리를 잘 잡았어. 자, 테이프. 완전 지대. 가자.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직. 이번에도 성적이 좋을 것 같아. 우선 10등 안에 들어간 거 아니지? 오라이, 오라이. 좋아. 근데 이게 왜, 저 박사가 저기 있네? 박사 아저씨가? 박사 아저씨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나와 있어.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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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떻게 나가냐? 어? 어떻게 나간대? 자. 망했다. 망했어.
저놈의 참새 때문에 망했네. 잘 싸우는 애구나. 저건데? 스나이퍼인데? 어이씨. 싸움 잘하네. 어우, 죽였어, 또. 바보야. 저, 내가 먹었던 거 다 먹은 거 아니야, 지금? 아닌가? 그래, 여기에서 이제, 너 죽고, 나 살고, 그거다. 이야, 나이스. 그래, 샷건이 무섭지. 근데, 야, 잘하네. 오, 날 죽인 놈이 1등이야. 그러면 내가 잘한 거야. 어, 그렇게 위안을 삼아야죠. 자, 그러면은 어디 보자. 또 가야죠. 볼게. 어, 잠깐만. 고정과제가 하나 된 게 있네. 자, 도구나 박사의 비밀 연구소.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박사같이 한번 꾸며보도록. 어, 모자를 아, 겁나 똑똑해 보이게. 어, 좋았어. 어, 좀 공부 좀 한 것 같죠? 어, 됐어. 공부한 놈이 칼이 들르고 있네. 자, 어, 춤추냐? 나도 출까 같이? 저 오리 맘에 안 들어, 노란 오리. 저 이건 뭐야? 껌댕이는. 저 검은 저거는 뭐야? 크로패드 DB. 이름대로 저 검은 강아지를 해놨네. 아니, 근데 옆에 있는 애는 더 까마죠. 어. 저 뭐요? 박쥐요? 자, 시작이네요. 자, 피라미드. 야, 하얀색이라도 먼저 먹고 보자, 총은. 그래, 총은 먼저 먹고 봐야 되는 거야. 오, 뭐야, 나 몰랐어. 희망을 음식. 야, 이 망을 음식이야, 씨. 야, 뭔가를 좀 하나 한것 같더니.
얘기 좀 해서 뭐 좀 하려니까는 잠깐만. 저 뭔가 있나 본데? 섬 탐험. 아닌가? 이거 같은데? 에이, 좀, 뭐 좀 하게 좀. 어? 좀. 탐험하는 과학자의 정신으로 좀 해볼라 했더니, 응? 방해를 나해? 자. 어, 나 여기 있다. 얘들아, 이거 나야. 어머, 나 또 여기 있네. 슈퍼폭스. 아, 아까 전에 그 저기를 한번 봐야겠어요. 너 나한테 한 대 맞았어. 너랑 있을 것 같냐? 자, 우선은 어? 총 있는데 가서. 어둡네 여기가. 왜 이리 어두워? 어메. 그만해 미친놈아. 아 스나이퍼야 나는 자식아. 내가 더 많이 맞췄어 이 바보야. 아. 나의 등 뒤에 서지 마라 이 자식들아. 다 잊었어. 아이고 씨. 자, 이번에는 진짜 한번 그 사하라 지대에서 그 문 여는 거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는 그거를 열으라 했더니 어? 문 열게 하네? 자, 이렇게 해서 나는 과학자야, 과학자.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맞았어. 아이템을 주자네. 아이런. 과학의 길은 역시 멀고도 험하구나. 가자! 에이, 멀리 가는 것도 아니었네. 이래. 에이, 저거 다 보신대.
에이, 나 미치겠네, 진짜. 근데 내 아이도 참 벗, 나이디도 벗같이 생겼다. 에이, 망했네. 자, 이렇게 해서 최초의 슈퍼 스컬캣. 어, 좋아. 이걸 로또 드롭해. 이걸 로또 드롭해. 오케이. 어어어. 과학을 탐구하는. 니들 뭐하냐? 응? 뭐하냐? 바보들. 계속 춤춰라. 나한테 맞는 거야. 매드 사이언티스트다 내가. 덤벼, 덤벼, 덤벼. 나는 매드 사이언티스트야. 도망쳐. 말로메 고양이야.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두드러 패는 거다. 자, 이제 연구소도 갔다 왔으니까 이번엔 또 뭘 뒤져야 되나? 자, 싫은데. 자, 리볼버. 수류탄. 자, 이게 좋은 거라 했죠. 그렇지, AK. AK가 중요한 거야, AK가. 자. 어머, 씨, 깜짝이야, 이. 뒤에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 어. 어이씨.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어디 가냐, 자꾸. 가자. 아유, 망할 놈새. 망했다.
야, 거기서 자꾸 튕기고 있냐, 그지같이. 망했네. 망했네, 망했네, 망했네. 아니. 야, 이렇게도 살아남으면은 진짜 나는 엄청 대단한 건데. 끝났네. 살아남어? 아유, 씨. 별 희한한 방법으로 살아남았다. 여기 망했네. 덕분에 건강 주스는 겁나게 마셨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하나씩은 해내고 있어요. 잔디 깎아가지고 낫, 과학 짜는 낫을. 아, 요 낫이 요게 멋있네. 요 낫을 갖고 싶다. 17,000개를 언제 베냐. 뭐 하다 보면 베지겠죠. 자, 가자.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아, 아까 전에 그래도 저것 때문에 건강주스 많이 마셨는데? 자. 자, 약을 좀, 잠시만요, 좀 먹고 헤레노를 좀 하나를 넣어야겠어요. 이빨 치통 때문에. 어우. 이제 시작합니다. 와, 아는 사람들은 이거 뭐 어디에 내리면 뭐가 많은지 다 아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재밌지만은. 야, 너는 벌써 내려버리냐? 핸들라서? 거기에 내리는 거야? 어디 보자. 아이씨. 말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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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티저. 티저, 티저, 티저. 망했는걸? 망했는걸? 어머나, 망했는걸? 망했는걸? 튀어, 튀어, 튀어.
살았어. 일단 살았어. 일단 살았어. 자. 보기만 와. 데저트 이글이야. 죽었어. 왜 그러나? 나와. 아싸. 아싸. 어머, 이씨. 아이, 망할. 저 사람인데? 에이, 망할. 그래서 슈퍼 테이프 하나 또 썼네요. 자, 계속 가야죠. 아, 에뮤 저 두 마리 죽이는 거 저게 힘드네. 자, 열심히 해서. 벌써 바로 시작되는 방에 들어왔어요. 아, 오늘 또 게임을 좀 해서 빨리 또 이제 작업해서 올리고 자고 하려면은 자 시간 샌드위치 멜론 보시아 이거 봇봇봇 자, 연구소. 말로 무새끼. 싸워라, 싸워라. 아무나 이겨라, 아무나. 아무나 이기고, 나한테는 오지 마라. 아. 오.
있어. 에이씨, 아니 시바견이 진짜 이런 시바견이. 이런 시바견. 자. 아이씨. 힘드네. 뭐가 또 들어왔네요? 뭐가 들어왔지? 아, 낫. 사탕. 참치. 그래, 나도 비싼 걸로 들고 있어, 씨. 어? 남들이 안 쓰는 것도 막 쓰고, 응? 돈 주고 샀잖아. 자. 그러면은 자랑스럽게 이거 댕겨야죠. 슈퍼 지옥 불려오는 저거는 딱 다른 거 입었을 때 요런 요걸로 요 패션으로 갈까? 자, 이렇게 하고 비니 쓰고 비니 칼라풀 모자 비니 비니 안경을 멋쟁이 안경. 코는 우선 일단 빼고. 자, 오케이 됐어. 하자고. 아, 요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요. 빨간색. 자, 갑시다. 오늘은 좀 퀘스트를 좀 미션을 좀 빨리 깨자. 에뮤를 이용해서 잡아야 되는데 에뮤로 때리는 게 잘 안 돼요. 그 제일 세다는 그 칼 물고 있는 에뮤가 잘 안 보이네. 오, 이게 좀 더 빨리 때리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이게 뭐야? 학과? 뭘 학과야? 무슨 기상학과? 기상학. 저 기자 같은데 저게 기상 학하. 이건 뭐야? 음장 백성 맞나? 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중국말이 많이 돌아다녀. 아, 얘들은 전부 다 해킹 아니겠지? 해킹 같은 게 두려우면은 크로스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기 뭐시기야 크로스 안 하는 게 좋죠. 얘 스위치까지는 뭐 해킹이 안 되겠지. 이거 뭐 이 게임 이 간단한 게임 갖다가 뭐 해킹까지 하고 하겠어요 진짜. 이거 재미로 하는 거지. 누가 이겨가지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닌가? 이것도 대회 나가서 1등 하면 돈 주나? 진짜. 우리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집에서 쫓겨날 정도로 두드려 맞고 아니 진짜 막 두드려 맞고 쫓겨났죠. 예, 이런 데다 돈 쓴다고. 그런데 이제는 오락 조금만 잘하면은 너도 나도 이제 막 그 어? 프로 입단 그 시험 보려고 막. 그리고 또 그 좀만 이렇게 이게 좀 저게 있어 보이면은 부모들이 이제 나서서 이렇게 또
하라고 하잖아요. 대단해.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 이럴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죠.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뭐 무슨 뭐 오래된 뭐 옛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진짜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네. 전혀 몰랐어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럴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지, 진짜. 자, 에뮤 먹자, 에뮤. 잠깐만, 이거를, 딱 열고서, 자, 갈아 끼고, 자, 이 에뮤로 두 마리를 죽여야 돼, 두 마리를. 그래야지, 그게, 퀘스트가 달성이 돼요. 나는 두 명만 좀 제발 좀 죽여보자. 와라. 이것도 똑같은 놈. 자. 겁내 많이 죽네 또. 퀘스트 깼어요. 일일 퀘스트 하나 깼어요. 에뮤로 죽여야 된다니까 에뮤로 못 죽이고 또 에뮤 죽어버렸나? 망했네. 에뮤로 죽여야 된다니까 또 킬은 했네. 좋다. 좋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망할 놈의 새끼야 내가 에뮤로 죽여야 된다니까 니가 나를 어휴 썩을 놈 어? 땄네 나뭐 레벨업 했나? 자, 뭔데 내가 이렇게 뭘 받았지? 18등. 뭔데 받았지? 아, 시즌 저거. 자, 그러면은 건강 주스를 또 빨리 마셔야죠. 에뮤로 죽여야 된다니까 에뮤로는 또못 죽여. 이게 뭔 경우야? 자,
아무리 이건 오 좋아. 말놈 새끼가 나를 때렸어? 기상학과? 방울놈 새끼야? 어? 토요일 밤에 열기를 즐기고 있는데? 자, 에미어로 빨리 두 마리만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뮤를 자 야 아버지다 보인다. 뭐라? 테프가 없네, 테프가. 자, AK-47 AK 총알 많아요. 이게 훨씬 더 요거를 갖고 가야 되나? 예.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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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자, 2레벨짜리로 그냥 차고 가고. 어? 내가 제대로 왔네? 자, 노란색. 뒤집어 버렸는데. 저 망할놈의 새끼야, 저 이 무랄놈아. 어휴, 망할놈의 씨. 어휴, 짜증. 에너지 좀 더 먹었으면 됐는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그냥 더 때려가지고 죽인단 말이야? 넌 나쁜 놈이야. 넌 왜 그러고 그래, 임마. 때리는 타이밍에 바로 불러버리면은 오케이. 오케이, 나도 이걸 연습을 좀 해야 돼. 밤에 열기다, 토요일 밤에 열기, 자식들아. 오늘 금요일인데 근데
에너지를 좀더 채워야죠. 연구소 가보자. 연구소. 왜 연구소는 다 이쪽으로 내려? 오케이, 뒤졌어다. 했는데 아, 어서오세요. 트레일러. 예, 내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저는 또 이제 4를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이게 리메이크 나온다니까 참 좋네요, 기분. 근데 플스4로도 같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플스4 저걸로 플스4로도 나오면 좋겠는데. 아직 플스5를 사고 싶은 마음이 없고. VR로도 나온대요? 야, 어떻게 나오려는 거야? 재밌긴 재밌겠다. 자, 리얼로도 나와버리면은 재밌겠다, 진짜. 리얼로 나오고. 근데 VR로 나온다는 게 뭐 오큘러스로 나온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그냥 그 PC 버전에다 VR 기능을 집어넣는다는 걸까요? 그걸 확실하게 모르겠네. 도망가. 에이씨. 에이, 망했다. 탭댄스. 슈퍼 라쿤. 에이. 자, 레벨업 해서. 커스터마이징.
마음에 들어. 자, 3번, 4번, 확인, 5번, 차례대로 6번. 우리 이렇게 하고 연구실에 혈청들이 많이 모이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올까요? 사슴, 슈퍼라쿤, 슈퍼너구리. 너구리가 300개나 돼. 슈퍼 오리, 패럿, 다람쥐. 다람쥐 하면 또 우리나라 다람쥐가 또 세계에서 먹어준대잖아요. 닭둘기. 아, 비둘기는 진짜 싫다. 자, 이렇게 하고. 요거는 둘다 처리했어요. 오늘 미션은 두개다 처리했네. 그래도 다행이네. 오늘 미션을 다 처리했네. 이번 주 미션을 아직 처리를 못했네. 에뮤 두 마리 타고서 죽여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 한 번만 더 해볼까? 자, 에뮤 타고서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은 뭐 이번 판은 이제 오늘은 끝내야죠, 이제. 오늘은 방송을 또 끝내야죠. 너희 자식아, 너희 자식아. 자, 새로 배운 탭댄스를. 아, 좋아. 이씨, 망할 놈 새끼. 춤추는데 때리고 있어? 춤추는 사람은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을 지니고 있는데, 그걸 때려와서? 춤만큼 아름다운 게 없는 건데 말이야, 응? 춤이나 출줄 알고서 와서 때리는 거야? 탭댄스. 각 시대에 따라서 이제 춤도 다 바뀌고, 그러는 건데. 요즘에는 유행하는 춤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춤이라는 게, 한 시대를 진짜 유행하는 춤이라는 게 있는데. 옛날 60년대, 70년대는 뭐 트위스트 막 이런 게 유행을 하고. 80년대에는 디스코, 70, 80년대가 디스코, 80, 90년대가 이제 펑키 댄스, 말춤이라고 하죠? 아마 그럴 거야. 그리고 힙합 댄스. 아, 에뮤를 찾아. 어디가 이 자식아? 아이씨, 나 맨손으로 때려 죽였네. 처음으로.
에뮤타에서 때린다니까는 왜 그건 안 되고? 야, 또 에뮤는 어디 갔냐? 필요할 때는 맨날 도망가요. 야, 이 막을 놈 새끼야. 어이씨. 어이씨, 가, 가. 오지마, 씨. 아깝네. 못 살아남네. 어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렇게 1등은 못하고 그래도 상위권에 한번 들어갔어요. 그래도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동물 배그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시간 했네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게 근데 이렇게 뭘 알아서 이렇게 뭐 하고 하는 것보다 몰라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재밌는 것 같기도 해요. 다른 분들이랑 해가지고 또 내가 못 해버리면은 또 피해가는 것 같고 피해주는 것 같고 해서 좀 또 불편하고 하잖아요. 미안하고 한데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말씀해 주셨던 바 리메이크, 아 진짜 해보고는 싶은데 이게 어떻게 나올까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그 정확한 내용은 못 봤고, 바4 리메이크 트레일러 나왔다는 내용이랑 스크린샷만 조금 봤거든요. 저도 방송 들어가고 방송 들어오려고 하고 뭐 준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못 봤는데, 이제 방송 끝내고서 이제 자기 전에 좀 어떤 게요? 해보고 싶죠. 저는 이게 바4 같은 경우는 아직 못 봤어요. 저 스크린샷만 봤어요. 스크린샷만 봤어요. 저는 스크린샷만 보고 바4를 게임큐브 있을 때 되게 재밌게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플스2 때도 했었고. 아, 그래요? 근데 조금 보니까는 그 애슐리든가 대통령, 아 영부인 딸, 아니 대통령 딸 애슐리든가 걔가 입술이 조금 얇아진 것 같아요. 입술이 조금 얇아지고 막 빨간 자켓 입고 있는 것 같다고요. 원래 걔가 자켓에다가 그 체크무늬 치마 입고 부츠 신고 그렇게 해서 계속 돌아다니는데 뭐 이번에 또 옷 바뀌지 않겠어요 뭐. 그리고 저거는 레오는 그대로인 것 같더라고요. 좀 이제 멋있기는 멋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은 4 나왔을 때가 훨씬, 아 옷을 바꿨어요. 4가 훨씬 더 처음 났을 때가 재밌었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3까지 했었던, 아 공포 더 세지는데요. 그러면 할만하겠죠. 그 제일 재밌었던 게 그 큐브로 나왔을 때, 그리고 플스2로 나왔을 때 그 바이오하자드라는 게임이 원래 그 이렇게 채술은 그대로 뒀대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되 이제 고정된 화면에서 이렇게 카메라 워킹만 바뀌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이제 내가 이제 FPS 게임을 하듯이 이제 3인칭으로 바뀌었지만은 3인칭이지만은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채술이 그런데 그거지 않겠어요? 어떤 타이밍에 맞춰서 누르면은 그 때려지는 그런 거지 않겠어요? 그 바이오하자드 4가 처음에 채술이라고 하기보다는 칼 싸움이 있었잖아요. 칼 싸움이 나이프 파이팅이 있어가지고 칼로 위로 휘두르고 아래로 휘두르고 그러는 게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아 그럼요. 저도 연출은 기대 될 것 같아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4 처음 나왔을 때가 진짜 신선한 충격을 줬던 게임이었거든요. 그리고 큐브로 나왔었을 때도 그래픽이 되게 멋있었으니까 옛날에 4 처음 나왔을 때는 어둡다라기보다는 되게 좀 축축한 느낌이 좀 컸었어요. 축축하고 좀 이렇게 눅눅하다라는 느낌이 되게 컸었는데 지금 새로 나온 건 아직 트레일러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옛날에는 그 눅눅하고 축축하다 그러는 느낌이 좀 세가지고 좀 막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좀 벗어나고 싶은 잠시만요. 근데 진짜 어디 저기 루리앱에 있지 않겠어요? 잠시만요. 그럼 제가 한번 루리앱을 한번 볼게요. 유튜브에 아 그럴려나? 브라우저로 해서 유튜브 제가 한번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 틀어도 상관이 없을까? 여기에서 틀면 안 되지 않을까요? 유튜브 트레일러를 여기에다 틀어도 문제가 안 될려나 모르겠네.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괜히 같이 보기 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요거는 아쉽지만은 요게 요즘에 그 저작권이라는 게 상당히 무서워요. 저작권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고 뭐 하나만 잘못해놔도 큰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저기 뭐시기야 그 루리앱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루리앱에서 보는 것도 그렇긴 할 텐데 루리앱에서 하는 거가 유튜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루리앱이라는 그 로고가 잡혀 있고 만약에 그 캡콤에서 유튜브한테 캡콤에서 루리앱에 그 보도 자료를 보내준 거면은 또 틀릴 수가 있겠죠. 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혼자 보는 걸로 할게요. 괜히 저작권 때문에 큰 문제 생겨가지고 그 고생하는 거 뭐 루리앱 영상이 없겠죠 그러면. 그 루리앱에서 저도 그 내용을 봤을 때 그 스크린샷으로 보고 영상을 못 봤었어요. 하여튼 그거는 제가 잘 찾아보고서 감상을 나중에 그럼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 지금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제가 보고서 그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하고서 레온이 차 타고서 그 마을에 진입하는 그 씬에 그 이렇게 차 턱을 개고서 이렇게 차 안에서 있던 그거가 스크린샷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좀 날렵해졌네 라는 생각도 들고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괜찮아 보이기는 진짜 어디 보자. 왜 안 보이지 또?
한번 제가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누가 남긴 정보로 봤을 때그 플스 4 그래픽하고 옛날 4 오리지널 그래픽하고 리메이크 그래픽하고 비교 영상을 보여주네요. 확실히 야, 사진도 반짝반짝하면서 멋있다. 분위기는 확실히 머리카락 질감도 표현도 훨씬 포가 멋있죠. 얼굴 뭐 윤곽이나 그런데 옛날에 포는 그 포만의 느낌이 있어가지고 또 그게 있어요. 진짜 좀 투박하면서도 그런 맛이 있죠. 포는 색감이요. 색감은 오리지널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어두운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어두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 그래픽이 게임 그래픽을 또 실시간으로 데모를 보여주는 그게 틀리잖아요, 옛날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게임 그래픽인 것 같지만 그거는 녹화해놓은 그래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만들어놓은 그래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는데 천장도 확실히 천장 얼굴도 끝내주네. 아니 그 천장이 아니라 처음 만났을 때그 덤비는 아저씨 얼굴도 확실히 분위기가 있네. 집이 확실히 또 어두워졌어요. 많이 빛이 광량이 보이는 광량이 뭐라고 해야 될까? 전체적으로 밝기 폰은 전체적으로 밝은데 리메이크는 전체적으로 어두운데 빛이 나오면은 빛이 너무 이제 더 밝아 보이는 거죠. 어두운 것 때문에 확실히 분위기는 더 어두워진 것 같아요. 상당히 어두워진 것 같아요. 근데 또 마을 전체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두운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워낙 4가 오리지널이 조금 색감이 밝다 보니까는 색감이 조금 더 밝아 보이니까는 조금 공포스러운 면이 천장하고 최종 보스 아직 그 장면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그것만 좀 볼게요. 우선. 확실히 세대가 지나가지고 그래픽이 좋아진 것 때문에 표현되는 게 틀리니까는 확실히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 4는 4만의 오리지널은 오리지널만의 그 맛이 있더라고요, 진짜. 레온이죠, 레온. 리온이라고 이건 영어 이름. 애슐리 지금 막 뛰어나가는 거 보이고. 나무숲. 이거는 에이던데? 빨간 옷은? 에이다 잠깐 보였네요, 에이다. 애슐리 좀 이뻐진 것 같아요, 이게. 느낌이. 근데 애슐리는 아무리 이뻐봤자 애슐리예요. 사람 속상하게 만드는 거는 똑같을 거예요. 뭐, 말도 안 듣고 포에서도 말도 안 더럽게 안 들어가지고 짜증나 죽는 줄 알았는데 애슐리. 그래가지고 일부러 갑옷 입혀놓고 돌아댕기고. 확실히 재미있겠다. 재미는 있겠네, 진짜.
재밌겠네요. 비중이 늘어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예전에 애슐리 파트는 그냥 도망댕기고 그냥 숨어있기만 하는 거였는데 뭐 혹시 모르죠. 무슨 뭐 조금이나마 반격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겨줄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비중 늘어나면은 짐슐리. 아, 예, 어서오세요. 아, 저 이제 방송 끝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테이밍이 그래도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자, 어찌됐든 그 5268님 덕분에 또 좋은 정보 얻어가지고 정말 참 좋은 구경한 것 같아요. 확실히 바이오하자드 4 리메이크는 진짜 해보고 싶어요. 진짜 그것 때문에라도 진짜 플스4를 어떻게 플스4 프로로 또 좀 제대로 돌아가기만 나와준다면은 뭐 괜찮을 텐데 나오면 아마 바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이오하자드4는 네, 할 것 같아요. 바이오하자드4가 빌리지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금방 나오진 않겠죠. 빌리지가 그렇게 금방 나왔으니까 금방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빌리지 나온 게 한 1년 조금 넘었나? 그랬을 건데 그렇게 금방 나오진 않겠죠. 그리고 막 저기 뭐 유튜브래 넷플릭스에다도 이렇게 그 저걸 그 동영상도 올리고 그러자. 그러니까 미디어 작품으로 이렇게 내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직 그거보다는 이야기 서사를 좀 더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뭘 좀 전개를 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캡콤이. 아, 어찌됐든 5268님이랑 또 재밌는 얘기를 했네요. 아유, 자, 어찌됐든 어떻게 또 근데 초사랑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지호님 방송 끝났나? 아직 하고 있지 않으신가? 끝내셨나 보구나. 예, 저도 이제 방송 끝내야죠. 빨리 자야죠. 초사랑님도 오늘 쉬시는 날이라고 쉬지 않으셨나? 오늘 좀 푹 쉬세요. 맨날 힘드실 텐데. 아, 맞다. 방송하셔야지. 아, 오늘은 저도 좀 또 새벽에 무슨 또 직거래 또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느라. 아, 직거래가 아니고 택배 거래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느라 옷도 좀 물건도 싸고 그러느라. 와, 그렇게 요즘 잠을 좀 제대로 못 잔다. 그래도 밥 먹고 그러고 왔으니까 이제 좀 잠 좀 잘 오겠죠. 자, 그러면은 그래도 오늘은 일일 미션 다 끝내고서 잘 수 있어가지고 다행이네. 일일 미션 주스 마시기 하고 테이프 사용하기는 다 해가지고 이제 좀만 있으면 저기 닭 꽥꽥이라고 해야 되나? 하고 우는 저 닭 인형 저거 무기로 줄 것 같은데 저거 빨리 받아야죠. 자, 오늘은 그래도 미션 일일 미션 빨리 끝내서 방송을 쉽게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좀 이따가 6시에 젤다 마스터 모드로 또 돌아봐야죠. 그러면은 방송 엔딩 멘트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3일 슈퍼 애니멀 로열 5회차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레드기어 TV의 레드기어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여러분 덕분에 방송하고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있으니까요. 더 크나큰 성원과 격려와 또 꾸짖음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즐거운, 오늘 불타는 금요일이 되겠네요. 예. 한번 신나게 불태워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쉬셔야 되는 분들은 푹 쉬시고, 바로 또 다음을 위해 충전을 하실 수 있는 좋은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좀 이따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이따 봬요. 예, 감사합니다. 레바. 예, 감사합니다. 주사랑님, 레바. 5268님,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이 방송으로 돌아오고, 저는 좀 이따 6시에 젤다로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